여기 어떻게 된 거야? 몰라. 나도 방금 도착했단 말이야. 저 문은 안 돼. 가은아. 여긴 뭐야? 어떻게 아파트 안에 이런 공간이 있지? 수상해. 흑마법 냄새가 나는데. 가은아! 가은아! 잠깐! 안 돼. 지금 뭔가 엄청나게 소환되고 있다고! 가은아! 가은아! 환상의 장미 기페렛!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돕는 게 먼저겠지? 최강님이랑 리온이 힘을 합친다면 무적이야! 10년의 구름 대파! 천상의 우레 보드! 중장의 나무! 예언은 틀리지 않았어. 최강님, 넌 너무 위험한 존재야. 이 세계에도, 하리에게도. 그게 무슨 소리야? 난 아이기스의 퇴마사로서 너를 막아야겠어. 일곱 개의 빛의 창! 에스들! 대천사의 왕관, 말쿤! 이제 진짜 너의 힘을 보여줘. 난 네가 힘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. 어서 내 앞에서 보여봐. 그렇지 않으면 아이기스의 힘에 맞설 수 없을 테니까. 원한다면 보여주지! 네가 자초한 일이야. 이로써 나도 금지된 힘을 쓸 수 있게 됐어. 세피리 카드 공인 해제. 이건 물소리? 받아내봐라. 이것이 아이기스의 힘이다. 수신의 불. 어쩌지? 나도 말릴 수가 없어! 야! 야!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? 어서 말해. 그렇지 않으면 난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거야.
너의 몸은 곧 누군가에게 빼앗길 거다. 오래전, 아주 오래전에 알기스의 퇴마사들이 봉인한 흑마법사가 있었어. 그 녀석이 바로... 그래, 신비 아파트에 저주를 건 것도 그자야. 봉인에서 깨어난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지. 대신 우리는 과거에 그를 봉인했었던 퇴마사들이 남긴 예언서를 발견했어. 예언서? 그래, 그 안엔 이런 내용이 있었어. 인간의 영혼을 잃은 자, 긴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몸을 얻으려 할 것이다. 그의 몸이 될 자는 흑허의 기운에 잠식된 동방의 퇴마사 소년. 그럴 수가. 인간의 영혼을 잃은 자가 새 몸을 얻으면 더 이상 그의 힘을 막을 수 없다.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열리고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.